안녕하세요. 자연인 은경입니다. 저 며칠 전에 남을 탐방하면서 여기 옆 동네거든요. 저 저수지 올라가는 길인데 밭에 가시상추하고 보리뱅이랑 민들레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산책도 하고 남을 뜯으러 왔는데 엉아들 와 여기 지금 시골이라 막 동네 방송도 하고 트랙터 막 엄청 시끄러워요. 저 나물 뜯으려고 온 건데 산책도 하면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 트랙터 두 대가 밭을 다 갈고 있네요. 세상에 이 밭에 진짜 가시상추 완전 많았거든요. 보리뱅이도 엄청 많았고요. 민들레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산책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좀 뜯어다가 나물 무침해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저 끝까지 진짜 많았거든요. 와 나물 걱정 없다 했더니 다 갈아엎고 있어요. 여기도 이쪽은 이미 갈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크면 대단하겠다 했는데 역시 시골은 나물이 크도록 두질 않네요. 저것 보세요. 아 트랙터 두 대가 아주 그냥 밭을 싹 다 갈아엎고 있어요. 지금 이 밭에도 나물이 개망초 나물이 되게 많은데 조만간 다 갈아엎겠죠? 개망초도 있고 가시상추도 보이고 여러 가지 나물들 보이는데 아마 다 갈아엎을 거예요. 아 아쉽다. 어쩔 수 없죠 뭐. 농부님들은 농작물 키우는 게 우선이니까. 와 진짜 깨끗이 다 갈았다. 아 진짜 많았는데 너무 아쉬워. 와 너무 좋아요. 여기 둘레길을 해놔가지고요 저희 마을에 옆마을이죠. 이렇게 둘레길을 멋있게 해놔서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여기 지금 뚝방인데 저기 밭에는 나물 엄청 많았는데 저렇게 갈아버리니 나물이 다 없어졌고요. 와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달래거든요. 와 달래가 많다. 근데 뿌리가 클 것 같진 않지만 요런 거 채취에다가 양념장 한번 해먹을만 하겠어요. 저기 저분들 달래 캐시는 거네요. 달래 달래가 어떻게 이런 데 있을까요? 참 뚝방에는 아직까지 크게 먹을만한 나물이 눈에 안 띄네요. 나물이 좀 더 자라와야 이거저거 보일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찾기 어려워요. 지금 산책 가서 나물 뜯어오려고 계획을 잡고 나갔다가 아 밭을 다 갈아엎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녹막이 왔네요. 아 오늘은 뭘 먹나 허탕치고 왔으니 아 저 그냥 저희 지금 텃밭에 있는 개망초라도 뜯어서 먹을래요. 텃밭에 개망초가 제일 많거든요. 그거 뜯어서 무침해서 밥 먹을래요. 개망초 먹을래요. 오늘 진짜 들판에 그 지친 개보다 더 많은 게 개망초예요. 진짜 어딜 가나 개망초는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다행히 나물이 굉장히 맛있어요. 요즘 개망초 되게 연하거든요. 와 최고 맛있어 진짜 이 봄에.
밭에 잡초 제거도 하고 맛있는 나물도 먹고 너무 좋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나물들 뜯어 먹어야 돼요. 자. 진짜 개망초 많아. 세상에, 이거 다 개체가 커지면 아주 농가에서는 처치 곤란이거든요. 저도 여기 엄청날 것 같은데 뽑아 버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먹어야죠. 아이고 아이고. 와, 완전 한 바구니에요. 가서 다듬어 봐야죠. 산책 나갔다가 나물 허탕 치고 들어와서 저희 텃밭에 있는 개망초 나물 뜯었어요. 아, 이거라도 해서 밥 먹어야죠. 농번기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아, 다행이에요. 아, 향 너무 좋은데요. 아, 얼른 데쳐서 나물 무침 할게요. 자, 개망초 나물 들어갑니다. 대파, 마늘, 고추장, 고춧가루, 들나물 효소, 참기름, 깨. 자, 다 됐어요. 와, 무침 다 됐어요. 끝내죠. 아유. 아, 너무 맛있어. 와, 이거 밥상 놓기도 전에. 계란후라이도 하고요. 찬밥 있던 거 지금 전자레인지에 데웠어요. 비비려고요. 나물을 다 비비면 많죠. 좀 덜어놓고. 자, 비벼볼까요? 고추장을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비빔밥에 계란후라이까지. 와, 다행이에요, 형아들. 텃밭에 개망초가 많아서. 와, 개망초 나물만 해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 잘 됐네요. 이 개망초 나물 요즘 진짜 맛있어요. 약간 씁쓸한 맛도 전혀 없고 그냥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을 해도 나물이 원래 양념 맛으로 먹는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살짝만 양념해도 진짜 맛있어요. 맛있는 나물이에요. 아, 너무 맛있다. 식감도 너무 좋고. 와, 엉아들 진짜 꿀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비빔밥에 개망초 넣었는데 더 올려서 먹어야 돼요. 너무 맛있어, 진짜로. 저는 쌀이랑 양념거리만 주고 들판에 던져놓으면 전 먹고 살 수 있어요. 먹을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마트 저리 가라요.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몰라요, 요즘. 봄이라 더 맛있어요, 나물이. 더 올려서 먹을래요. 와. 완전 최고의 만찬이에요. 오늘 산책할 겸 나갔다가 갈상추, 뽀리뱅이, 민들레 이렇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 뜯어다가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 밭을 어떻게 하루 사이에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망철 뜯었잖아요. 아, 멋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훌륭해요. 여기다가 계란도 올리고. 아우, 너무 큰데. 맛있다. 까마귀네. 와, 맛있어. 에이, 까마귀 시끄러워. 나밥 먹는다고, 너 조용히 해. 마지막이다. 와, 진짜 엉아들, 이 개망초 나물 뜯어다가 꼭 맛보시기 바래요. 지금 시점에 이 쫑이 올라오기 전에 정말 맛있거든요. 아, 최고야. 너무 맛있어. 아, 햇빛이 좀 강해졌네요. 와, 오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영화들. 개막적 꼭 활용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